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제일 가슴 벅차는 무대가 이 무대가 아닐까 싶어요. 이 자리에 쓰는 강사님들을 이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제가 쓸 수 있는 자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이 강단에 섰는데 그 이론이 된 걸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면면을 뵈니까 제가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명강사님도 계시고 아, 정말 이미 소통을 다 하고 계시고 소통의 달인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떨리고 또 제 강의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는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쟤 누굴까? 누군데 뭐 소통을 얘기할까? 누군데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업을 했어요. 앵벌이 말고요. 뭐 껌 사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정식으로 영업을 해서 당시에 대졸 초임에 한 6, 7만 원 정도 할 때 겁니다. 그때 제가 두 달 제 친구 두 명을 풀어갖고 그 당시에 7만 원을 벌었어요. 너무 큰 돈이라 안 주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셔오라 그래서 그게 제 실수예요. 부모님을 모셔와서 다 뺏겼습니다. 그다음부터 부모님 많이 모셔옵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이 또 많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영업을 했고요. 쭉 계속 뭐 방판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장사도 많이 해서 영업에 좀 재미를 붙여서 첫 직장도 제가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했었고요. 근데 또 꿈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더니 다행히 또 합격을 해서 아나운서 생활도 했습니다. 한 7년 정도 하고 나니까 IMF가 터지고 뭐 생활이 좀 쪼드라들더라고요. 아, 다시 영업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영업과 방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홈쇼핑에 입사를 합니다. 아, 들어가자마자 3개월 만에 1등을 했어요. 제가 그만둘 때까지 계속 1등 했거든요. 최고 많이 팔아본 게 1년에 연매출 개인 매출 1360억 2시간에 52억도 팔아봤고요. 또 평균해보니까 1년에 제가 초당 분당 한 900만원씩 팔았더라고요. 그게 알려지면서 기업체에서 자 김윤석 씨는 참 말을 맛깔지게 잘하는데 그 화법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10년 전부터 설득 화술을 강의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설득 쪽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러고 왔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통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 방송 중에도 제가 얘기하면 막 들썩들썩 하거든요. 어떻게 제가 설득을 잘했고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금방 열 수 있는가라는 부분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득을 해보니까요. 설득을 잘하면 이런 좋은 점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기회가 생겨요. 소개가 되고 야 참 그 친구 참 설득 잘하네. 저도 지금 오늘 강의가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 하루만 내일도 두 개 모레도 두 개 이렇게 강의가 계속 들어와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예와 존경을 받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만 했다면 아마 대학 교수가 못 됐을 텐데요. 제가 홈쇼핑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했더니 교수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도 하고 있고요. 이런 존경받는 교수도 됐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전 이것 때문에 설득을 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글쎄, 예, 돈이 따라옵니다. 설득을 잘하면 그렇죠? 돈이 따라옵니다. 제가 영업을 선택한 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 내가 일하는 것만큼 벌고 싶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설득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참 슬펐던 게 전부 동창들은 제가 그래도 저는 명문대라고 생각합니다. 제 학교가.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회계학과가 좀 특수한 과예요. 그래서 저희 과가 그래도 제일 그 유명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경리부를 뽑을 때는 나이 그냥 저희 학교에서 그냥 데려가요. 저희 학과 성적 순으로 좀 경리직이라는 게 좀 특수하잖아요. 회사의 중요한 임무고 또 이게 전표 작성부터 그걸 다 배워야 되니까 저희 그걸 배웠으니까 다 대기업의 경리부로 뭐 재무팀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아니야 난 영업할 거야. 그래서 영업사원이 됐거든요. 동창부 옆에 딱 갔습니다. 전부 이제 뭐 증권회사 아니고 그랬죠. 잘 나가죠. 연봉도 높고.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카탈로그를 뽑아갖고 간 겁니다. 가입시키려고. 우리 과에서 보험회사 간 놈 저밖에 없거든요. 명함을 쫙 돌렸어요. 그랬더니 2차 가는데 한 거진 반을 버리고 가더라고요. 이놈들이요. 그 영업사원 명함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이 슬펐는데요. 전 그래도 자신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잘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친구들도 연락하면 바쁘대요. 그래서 그렇게 고안해낸 게 아, 이 친구들 좀 귀를 열어야겠구나. 그래서 궁금해 기술. 뭔가 내 얘기가 궁금하고 듣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궁금하게 만들 것인가가 제일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라. 칭찬의 기술. 칭찬 많이 하시죠. 칭찬으로 접근하잖아요.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평소에 잘해라. 어떻게? 선물을 막 퍼주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게 굳이 꼭 그 이렇게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선물도 있잖아요.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선물입니다. 이런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부탁을 들어줍니다. 생전 연락을 하다가 꼭 지 뭐 일 있을 때 돌잔치 할 때 애 뭐 결혼할 때 그때만 연락하는 친구들 있죠? 얄밉잖아요. 평소에 많은 인간관계를 쌓아놔야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쉬운 소리 했을 때 그 설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교에서 항상 이렇게 다닐 때 항상 그 가방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갖고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푸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오늘 설득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잘 안 돼요. 자, 우선 볼게요. 집안에서 부모님은 자식을 설득합니까? 강요합니까? 네, 강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설득합니까? 강요합니까? 강요합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기는 해요. 시키는 대로. 강요를 받은 사람은 하긴 합니다. 볼 때만. 안 볼 때는 안 해요. 설득을 당한 사람은 스스로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설득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강요를 하게 되는 부분이 왜 그럴까 했더니 아, 이거더라고요. 갑과 을. 갑은 을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지시하고 강요합니다. 근데 을은 갑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설득합니다. 아, 설득을 잘하려면 내가 을이 되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요. 누구나 다 갑으로 살다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 야, 인생이 난 을이야. 평생 을로 살다 가는구나. 누가 그러고 싶어요? 다 윗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다 권력을 잡고 싶고 다 지시하고 싶지? 지시를 받고 싶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갑이야. 누가 을 해요? 다 리더래. 리더십 좋습니다. 전부 다 리더야. 그럼 팔로워는 어디 있어? 다 나를 따르래. 아무도 없어. 팔로워가 있어 리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로워를 잘하는 사람이 전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강요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을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다닐 때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영업사원이 제일 많고요. 한 20%는 임직원 강의를 해요. 임직원들 또는 임원들 강의랍니다. 저는 어떤 강의를 더 좋아할까요? 어떤 강의가 더 좋을까요? 예, 영업사원 강의를 좋아합니다. 왜요? 영업사원 강의를 가잖아요. 그러면 딱 쓰면 느낌이 와요. 필이 확 와요. 다 웃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평소에 웃어야 되는 운명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집안에 애가 폐렴이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도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 애가 지금 아파가지고 늦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조금 집안일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야 됩니다. 막 웃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아픈 걸 잊어먹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임직원분들은 조금 제가 임직원분들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아까 해봤는데 그 눈치를 봐요. 오늘 딱 출근하는데 부장님 얼굴이 인상 쓰잖아요. 저것도 부부싸움 했네. 그 활우레도 다 풀어!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임직원들 강의를 가면요. 참 안타까운 게 대부분 끌려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육을 받아? 완전 예비군 훈련, 민방 훈련 오신 분들 같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깨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영업사원분들은 이 강의 하나하나가 정말 팁이고 내 수익과 직결되니까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강의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럽니다. 임직원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야, 여기 오신 분들 제가 환상을 뵈니까 다 갑이세요. 갑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되게 좋아해요. 얘기하면 아, 갑이. 오우, 상갑이시네요. 환상을 보니까. 임원이시죠? 그렇대. 야, 갑 중에 갑. 저기까지 올라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갑의 인생을 살고 계시죠?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은퇴라는 걸 하시잖아요. 은퇴를 하잖아요. 일반인보다 6배가 높아요. 그러면 뭐요? 되게 좋아해요. 뭔지 아세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요. 왜냐? 얼굴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신입사원 하다가 계장, 뭐, 대리, 뭐, 과장,
뭐 부장, 막 임원 되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제를 하러 갈 일이 많습니까? 내가 할 일이 많습니까? 결제를 할 일이 많아요. 그럼 결제를 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요? 점점점 이렇습니다. 어, 그래. 김 부장, 결제 받으러 왔구나. 그래. 죄선이야? 확실해? 드라마 본 건 있어가지고. 아하, 이거 또 틀렸네. 김 부장 지금 정신 못 차리냐? 또 그러잖아, 지금. 어? 다시 와! 이러잖아요. 이런 임원인지 모르겠어요. 아, 김 부장님 결제 받으러 오셨군요. 아, 기다렸어요. 최선이죠? 아, 그럼 잘했을 거야. 잉! 틀렸네? 아우, 김 부장 요즘 힘드신 일이 많은가 봐. 기다릴 테니까 다시 오세요. 이런 임원이 있냐고. 그 자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의 중책이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고 양미가를 찌그리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이걸 몇 년을 하니까, 몇십 년을 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 무너지지. 이게 안 올라갑니다. 은퇴한다고 바로 올라가나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집에 없어요. 회사에만 있어. 돈은 많이 벌어오지. 아내가 좋아합니다. 집이 없으니까. 어? 그렇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 보니까 남편이 집이 없는 게 좋대. 돈만 벌어다달래. 그러다 은퇴를 딱 해. 돈도 못 벌지 집에만 있어. 삼시세끼 다 차려달래. 이거 완전히 천덕꾸러기예요. 을이 된 거잖아요. 을. 그냥 맨날 청계산 가고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야, 나 장사할래. 그러고 씻기찌라도 차려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올라가니까 이럽니다. 말세? 더 줄까요? 이런다고. 손님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만 30년? 을로만 인생으로 살았어. 이 사람들은 어때? 눈치가 빠르거든요. 한번 딱 보면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애가 몇 살인지, 액세서리 뭐인지 다 기억해요. 우리 인생이니까. 치킨 처리 못해. 이야, 지난번에 머리핀 예뻤는데 오늘은 목걸이가 예쁘네. 빨간 목걸이. 다음에는 어? 다 기억해. 뭘 해도 걱정이 없어. 은퇴라는 게 없어요, 을은.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미소를 띌 수 있어. 웃다 보면 잊어먹어. 누가 행복합니까? 을이 행복합니다. 을이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을의 인생에 살고 싶어. 그래, 내가 설득을 하려면 내가 낮춰야 돼.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생각해. 아부라고 생각해. 아부는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쁘죠. 제가 아부를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아부를 해야 됩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때로는 아부가 필요해요. 그걸 내가 나 절대는 아부를 안 해. 그런 분 없습니다. 때로는 아부를 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쁘냐? 아부 자체는 이렇습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안 나빠요. 뭐가 나쁩니까? 그 아부가 가짜고 거짓이고 새빵 거짓말일 때 내가 알거든요.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돼? 내가 먹고 살라고? 어우, 더러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칭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매일도. 아, 자식한테도. 아, 우리 애들 착하지? 이쁘지? 심부름. 그것도 목적을 갖고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공부시키려고 계속 칭찬을 하잖아요. 어, 우리 아들은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렇게. 이러면서 칭찬하는 게 목적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심이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심 어린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아부를 그냥 아첨이다. 아첨을 하지 말자. 아첨을 하지 말고 내가 진심 어린 칭찬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인사다. 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남에게 남을 설득하고 그 사람 마음을 빠른 시간에 열려고 그러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해서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1등을 했는지 그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인사를 잘해서 제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첫 번째 의뢰 기술 스텝 1. 인사를 할 때는 오바하자. 왜 오바를 해야 되는가? 내가 100을 얘기하면요, 상대방은 절대로 100을 알아듣질 못합니다. 노이즈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노이즈인데요. 스캐너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률은 최대 70%를 넘지 않는다. 미국에서 이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문화권에 똑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 대상 실험을 했어요. 우리 같은 이제 뭐 사람들이겠죠?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뭐 오락관 프로 있잖아요. 모 방송국의 가족 오락관 유명한 거 있었죠? 다섯 명을 세워놓고 문장을 읽어주면 어떻게 돼요? 전달, 전달, 전달 하면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7에 49, 47에 18, 27에 14. 다섯 단계 넘어가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이 좋아. 그래서 이 상품을 누굴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0이야. 열심히 설명하면 70밖에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죠. 130, 150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전부 뻥을 치는 거예요. 전부 뻥쟁이잖아, 영업사원들이.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근데 여기서 뻥이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건 1억 원 보장되는데 2억 원을 보장합니다. 이거 사기죠. 그 1억 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필요한 돈인지를 가슴 깊이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제가 모 광고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보험 광고를 하나 찍는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비싸요, 모델료가. 진짜로. 1년에 4편 찍는 계약을 하는데 제 공주 영상들 연봉이 4배를 받습니다. 딱 4일만 찍으면 돼요. 근데 이번 10월 말에 제약 계약인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큰 목돈인데 근데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그래갖고 지난번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아직 찍지도 않았는데 다음 달에 돈을 준대요. 이렇게 좋을 수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저를 쓰냐 했더니 제 목소리가 잘 들린대요. 무작위 오바거든요. 제가 들어보셨으니까 광고에서. 뇌졸중 심근경색 반복 보장합니다. 뭐 이래요 제가. 3천만 원,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챙겨드립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막 팍팍 꽂힌대. 제가 만약에 뇌졸중 심근경색 보장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이런 류의 얘기라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때도요. 인사를 할 때도 좀 큰 소리로 밝게 하면 좋아요. 오바를 좀 하자 이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전부들 오바를 하고 있거든. 제가 그 신문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죠.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믿으세요? 안 믿어 이제는. 거기 써놔야 돼. 가로 열고 시속 10km로. 경보선수가 10km는 걷잖아. 거짓말은 아니야. 왜 빨리 걸으면 되니까. 걷는다는 기준이 없는 거야. 자, 서울에서 50분 거리. 믿으세요? 거기 이렇게 써야 돼. 톨게이트부터. 톨게이트부터 우리 집까지 1시간인데. 이런 식의 오바들을 해요. 우리는 알아서 걸러듣습니다. 제가 홈쇼핑 쇼호스트지만 솔직히 홈쇼핑은 뭐라 그래요? 맨날 오늘이 마지막 그러잖아요. 맨날 하잖아. 잘 들어보면요. 이 조건, 이 가격, 이 사은품 앞에 뭐가 붙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오바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 에어컨 광고에 그런 거 있어요. 지상파 에어컨 광고에. 에어컨을 틀었더니 바람이 샥 불더니 고드름이 막 올려요, 방 안에. 믿으세요? 우리 집은 왜 안 얼어요? 이런 사람 있냐고. 그런 식의 펀한 표현은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도요. 조금 오바를 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박지원님, 네, 잠시 저만 좀 도와주세요. 우리 둘이 동창인 거예요.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근데 A라는 친구는 공부를 잘해갖고 일찍 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원 생활을 20년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친구는 큰 집안이 어려워서 열심히 저처럼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친구예요. 자, 두 친구가 이제 인사를 합니다. A라는 친구. 정말 반가워요, 나는. 근데 이 표현을 잘 못해, 내가. 지원이구나. 이게 얼마만이니? 내가 너를 굉장히 좋아했잖아. 야, 반갑다. 정말 반갑구나. 우리 차 한잔 마실까? 어우, 재수없어요. 이번에 영업만 30년. 지원이지. 야, 이게 얼마만이야. 지원아, 야, 너 기억해? 맨날 골 찌찌로 잘 내겠잖아. 나 지원, 야, 반갑다. 야, 너 오줌 그대로냐. 반갑다. 야, 우리 차 한잔하자. 야, 진짜 반갑다. 야. 누구랑 얘기하고 싶습니까? 둘 다요. 그렇죠. 둘 다죠. 얘는 돈이 많잖아요. 그죠? 예. 법인카드를 긁으니까, 예. 근데요, 상대방은 어쩌면 내가 어떨까요? 자, 제가 A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반가운데 표현을 못해요. 불쌍하죠? 두 번째 친구는요, 얼마든지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평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바의 화신입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극장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극장을 가면 조그맣게 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애들은 저랑 드라마나 꽁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빠가 너무 웃어주니까 신난 거야. 아빠랑 드라마 보는 게 제일 재밌대요. 그 집사람도 집에서 드라마 볼 땐 저를 기다려요. 언제 들어와? 같이 보고 싶어요. 막 박장대소하고 막 오바하고 막 이야! 그러고 막 끝난 다음에 그거 갖고 또 한참 얘기해요. 여보랑 야!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막 이러고. 누가 더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표현을 하니까. 집에서도 여보 사랑해! 이러고 많이 합니다. 지금 방송 볼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만약에 그러지도 않는데 이러면 제가 나쁜 놈이죠. 며칠 전에 저희 회사로 차를 또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까지 나와가지고 여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어디 단체에 가서 그 영업하는 분들 말씀을 드렸더니 심각하게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오세요. 교수님, 교수님, 계약할 때도 오바해야 되나요? 인사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할 때, 아유, 나 사인하시면 됩니다. 아유, 저희가 보장해드릴게요. 이건 노홍철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는 개그맨이니까 맨날 오바하지만 우리는 인사할 때, 인사할 때. 자, 인사는 3단계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인사, 표정과 함께 하는 인사, 그 다음에 뭐예요? 몸까지 하는 인사. 제가 입만 인사해볼게요. 입만. 표정을 안 짓고. 무표정하게.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기뻐 죽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안 행복한 것 같죠? 얼굴이 무표정이면 톤이 내려가요. 얼굴이 올라가면 톤이 올라갑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이번에 손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거 하면 어디 떠오르십니까? 놀이동산 떠오르시죠? 놀이동산. 그 놀이동산에서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밝고 명랑한 인사를 받아줄까? 이것만 흔들었더니 이게 거기서 개발해서 히트를 쳤어요. 우리는 손과 몸과 함께 인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요. 헤어질 때도 잘 가! 또 봐! 잘 가. 오바를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빨리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까요? 아, 그러면 오바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실속이 있어야 돼요. 티를 내야 됩니다. 티를. 자, 제가 이제 출연했던 그 신문들이에요. 제가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1등 했다 그랬잖아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어느 조직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제가 한 것을 응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오바를 했느냐. 제가 33살에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쇼호스트가 됐습니다. IMF가 터지고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사실 돈 벌려고 쇼호스트가 됐어요. 근데 딱 가서 입사를 하니까 그 쇼호스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판매 금액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월급쟁이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냥 월급제로 받습니다. 전 그게 맞는다고 보는 게 파는 것만큼 수당을 받으면 이 어떤 그 더 많이 팔려고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로 더 팔면 내가 하나로 더 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많이 팔든 적게 팔든 월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양심을 지키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통계를 내서 연봉을 올려주죠. 처음에 딱 갔더니 신입사원 비슷한 연봉을 주는 거예요. 제가 깎였어요. 연봉이. 왜? 이랬더니 아니, 아나운서 경력은 인정 못하겠다. 여기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당신 경력이 없다. 보험회사 경력 1년밖에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아니고 6개월 계약을 할게요. 6개월 계약할게요. 대신에 6개월 내내 제가 1등 하겠습니다. 그땐 두 배로 주세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야, 네가 6개월에 1등을 해? 전 자신 있었어요. 영업을 그래도 쭉 해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방송을 보니까 아, 저 쇼호스트는 방송은 잘하지만 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르거든요. 그냥 방송과 설득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딱 이제 신입사원이 돼서 인사를 드릴 때 인사를 다니잖아요. 쭉. 설득을 할 때는요. 정확한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 보여줄 사람 누굴까? 누굴까요? PD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MD더라고요. 뭐천다 이제 MD. MD가 힘이 제일 셉니다. 유통회사니까. 그래, MD 팀장님을 잡아야겠다. 그러면 첫인상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니까 첫날 인사를 다니다 제가 인사를 안 갔습니다.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내일 몸이 안 좋아서 내일 할게요.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회사 안에서. 밤 10시에 종이 쪽지를 들고 돕니다. 팀장님 책상을. 왜 그럴까요? 제가 보험 영업할 때 제대로 배웠어요. 회사에서. 처음 고객을 만나면 절대 보험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이 취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책상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책상에 그 사람 취미가 다 있어요. 그거를 돌아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낚시책이 꽂혀 있으면 낚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죠? 문학책이 꽂혀 있으면 이 사람이 문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책 제목을 적어가지고 서점 가면 다 있으니까 보고 난 다음에 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친해지거든요. 그걸 응용한 겁니다. 자, 다음날 이제 그날 저녁에 다 다니면서 책상 위에 있는 샘플을 다 적었어요. 밤에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자, 다음날 첫 만남이에요. 인사는 오버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오버했냐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쇼호스트 김효석입니다. 어? 어? 이게 방송이라 특정 브랜드 얘기 못하니까. 땡땡 브랜드의 그 명품 칼! 705 모델의 그 칼! 야, 이 칼부터 단조 티타늄을 써가지고 그 골프채 만드는 단조 티타늄에 2조톤의 압력을 가해갖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절삭 각도가 훨씬 날카로운데 불구하고 수명이 길다는 그 명품 칼! 백화점에서 27만 8천 받는 그 명품 칼! 이걸 얼마에 팔아요?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아니, 제가 저희 집이
식당을 했었고요. 주방장사가 3년이고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할 때 은퇴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아나운서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일찍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 할 때 식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나도 식당을 해야겠구나. 왜 연예인들 많이 하니까 다 불러가고 사진 찍어가고 쫙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따놓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실제로 칼질을 되게 잘해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분식점 하면서 양배추 하나 눈 감고 그냥 쏩니다. 옆방 갑니다. 어? 가베! 땡땡 브랜드의 가베! 이건 저 B 브랜드보다 더 좋다는 그 가베! 6번 가베 털뭉치가 있어서 그 촉감이 발달하는 그 가베! 뭐 이렇게 하더니, 아니, 우리 이렇게 완구를 잘 알아? 아, 저희 집이 완구점에 있었습니다. 1년 하다 말아먹었거든요. 쫄딱 망했어요. 뭐 옆방 갑니다. 오! 펜티엄 3733? 그때 펜티엄 3니까. 733부터 DDR 메모리를 쓰면서 버스 클럭 133 클럭 올라가면서 굉장히 빨라지던 그 팬티엄 3 벌써 나왔어요. 이게 이야 빠르겠다. 얼마야 이거? 아, 컴퓨터 이렇게 잘 알아? 아, 제가 세운상에서 알바했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하고 고생하고 장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 파는 데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물건 팔았잖아요. 소문이 쫙 납니다. 아, 이 친구가 보험회사 영업사원 출신, 아나운서 출신에 뭐 노점상에 뭐 문구점에 완구점에 뭐야 내가 말하는데 별 희한한 놈이 하나 들어왔다고. 여기저기 캐스팅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또 잘한 게요. 신입쇼 호스트잖아요. 신입쇼 호스트가 캐스팅이 된 업체가 싫어해요. 그쵸? 누구야 못 듣던 쇼. 아, 이번에, 아, 왜 이런 사람을 해줘?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업체 대표를 뿅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나는 최고의 쇼 호스트다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딱 입사하는 순간 난 최고의 쇼 호스트야. 3개월 1등 해야 되거든. 어떻게 했느냐면요. 편성표라는 게 나와요. 홈쇼핑에서는 이렇게 캐스팅이 되면 그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까지 주방 그 다음날 뭐 11시부터 12시까지 뭐 식품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일주일 전에 오고 상품은 없어요. 상품은 일주일 후에 배정이 돼요. 그러면 연락이 오면 5일 전에 방송 5일 전에 미팅을 하면 그때 상품을 처음 만나요. 이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갖고 캐스트표 나오면 가는 거예요. 상품팀장님 상품 뭐예요? 가전팀장님 상품 뭐예요? 계속 물어보였더니 이상하게 봐요 저를. 아 기다려 저희는 생각 아 저 공부해야 돼요 빨리 주세요. 다음날 또 가요. 이건 뭐예요? 아주 질문 받게 맨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찮으니까 아이 야 김은석 씨 빨리 먼저 정해줘. 자 먼저 정해줘 하니까 밑에 놈들은 부장이 먼저 줘라니까 뭐 특별한 건 줄 알고 좋은 거 줘요 저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상품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잘 팔아도 상품이 좋아야 돼요. 딱 받았죠? 이걸 들고 어디로 가느냐? 자료실로 갑니다. 테이프 다섯 개를 뽑아요. 요거 지난번에 판매된 거니까 역대 방송자를 다 뽑아갖고 그거를 계속 봅니다. 그리고 그래프랑 분석해갖고 10분에는 왜 올랐고 이건 왜 떨어졌고 다 분석을 해요. 그래프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걸 들고 미팅에 들어갑니다. 자, 처음 만나는 업체 대표예요. 보통 딱 가면 아, 인사드리고 상품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30분 동안 설명을 듣고 30분을 이제 기백페이를 하거든요. 상품 설명하길래 아이 저 압니다. 공부했고요. 테이프 다섯 개 봤고요. 제가 만든 리포트인데 보세요. 우리 리포트를 줘. 제가 브리핑합니다. 칠판에다가. 자, 이 상품은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팔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걸 기획한 거야. 방송이 그대로 나가요. 이런 얘기를 막 아이디어를 내니까 막 받아 적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방송이 혹시나 망가져서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제 탓은 안 해요. 다 남 탓해요. 김은석 씨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쟤 때문에 망가질 리가 없다. PD 탓이야? MD 탓이야? 상품이 나쁜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모 브랜드 컴퓨터 회사가 개국 16주년 개념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6주년이니까 컴퓨터 한 대 사면은 자전거를 줬어요. 공장에서 주차장을 비워놓고 무대 세트를 세워갖고 거기서 방송을 했어요. 자전거 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막 고기를 막. 이거 드립니다. 막 이러고 막 춤추면서 막 대박이 났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방송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효석아, 너 몸에 사고 치고 그래? 제가 무슨 사고 쳤어요? 잘 팔았는데. 너 목표는 얼마야? 4억이요. 얼마 팔았는데? 모르겠는데 현장에 있어갖고 뭐 알려주던데요. 너 얼마? 14억 팔았어? 이러는 거예요.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10억이라는 걸 아무도 못 받았던 시절이거든요. 제가 넘겼잖아요. 사장님 기다리신다 빨리 와라. 딱 갔더니 피디하고 저랑 딱 올라갔더니 사장님이 금일봉을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딱 주면서 자네가 김효석인가? 참 잘하더만 우리 회사에 기둥이 되지게 딱 이러는 거야. 난 기둥이 된 거야 3개월 만에. 그 다음부터 쭉 1등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6개월이 됐잖아요. 이제 연봉 계약을 해야 되잖아. 자세가 이렇게 돼요. 그때 좀 건방져야 됩니다. 약속 지키세요. 저 1등 했습니다. 더블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좀만 봐달래. 그래갖고 1,000만 원만 깎아줬어요. 다음에 또 1등 했어요. 더블 주세요. 그때 2,000만 원 깎아줬어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또 1등 했어요. 더블 주세요.
그때 딱 억이 넘어가더라고요. 2년 6개월 만에. 10년 전에 억대 연봉이면 지금으로 한 2, 3억 되겠죠. 그때 제가 그렇게 해서 1등을 했는데 이 시작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게요? 제가 제 자신을 잘 포장해서 오버해서 표현했는데 근데 이게 미천이 없는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을 했더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저를 썼던 거잖아요. 그 열심히 했고요. 밤잠 안 자고. 이게 바로 오버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 전략적으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100이라면 150으로 그리고 책임을 지셔야죠. 그만큼. 밤새도록 노력해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뢰 기술. 문자로 자주 인사하자. 이게 말로만 너무 이 뻐꾸기를 달리면 이 신뢰감이 없어요. 남기셔야 됩니다. 그걸 문자로. 이 말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 아시죠? 녹음을 해도 이거 녹음합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게 증거 자료가 안 됩니다. 앞뒤 다 잘라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 기억 안 나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런 건 법적 증거 자료가 됩니다. 활자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나의 마음을 전할 때는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남기세요. 편지든 문자든 요즘 뭐 카카오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뭐 사이월드든 블로그든 홈페이지든 남기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이 사람을 설득하고 싶고 내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끊임없이 증거를 남기시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 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문자의 힘이에요. 제가 6년 전에 강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설득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시면 누굴까 하고 찾아봤더니 제가 존경하는 제 멘토님이십니다. 이영건 박사님을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어요. 6년 전에 제가 이분이 내가 롤모델이다. SK그룹에서 최연소 30대 임원이 되신 분이고요. 최연소 사장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을 그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러면 이제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스카이대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그냥 서울에 있는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저는 존경스럽고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에요. 30년 전부터. 하여튼 모든 것은 피드백이 100%입니다. 문자든 이메일이든 뭐든 오면 무조건 피드백을 하시는데 특히 강의를 가서 명함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100장을 받아도 밤을 새서라도 그걸 다 일일이 입력해갖고 본인이 직접 인사를 합니다. 하루에 5명한테 꼭 문자든 이메일이든 인사를 합니다. 이런 게 철저하신 분이에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책을 보시고 운동을 하시고 분기마다 책을 내고 그리고 108배를 하고 꾸준히 자기관리를 하는 걸 보고서 나가 저거 축 내려보겠다 해서 제가 4시 반에 일어났잖아요. 한 달 안에 코피가 막 쌍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자는 게 제게 한시거든요. 밤에 또 학원을 하니까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5시로 조금 이제 5시 반으로 좀 늦춰놓고 그냥 다른 건 다 따라했어요. 뭐 인사하는 거, 108배 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분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9년 글인데요. 373번째 108배를 하면서 저는 그냥 안 씁니다. 남들은 다 그냥 써요. 저는 108배를 하고 씁니다. 뭔가 달라야 돼. 나는 글을 읽게 썼어요. 박사님의 책을 뭐 지금 제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제 제자들에게도 무조건 읽히게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히게 하고 제가 확인을 해요. 근데 책이 안 파는 거야. 절판이 돼서 지금 단체로 샀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아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아부. 그랬더니 이 박사님은요.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12시간 내에 이렇게 달아주십니다. 굿. 이렇게. 딱 한자입니다. 굿. 땡큐. 오케이. 깜. 이런 거 눈웃음. 처음엔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야, 이렇게 한 번만에 안 해주시냐. 근데 이분은요. 하루에도 수십 명에게 수백 명에게 글을 달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게 쓰시질 못해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럼 이걸 알바를 하는 거 아닐까 의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알바가. 굿, 땡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3개월에 한 번씩 저랑 전화통화를 하거든요. 제가 바쁘실까 봐 전화를 안 하는데 당신이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세요. 지난번에 아프대더니 몸은 어떠니? 요즘 아내에게 잘한다면서 그래 아내가 최고야. 열심히 해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알바가 아닌 거죠. 그래서도 존경을 합니다. 전 똑같이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이분에게 796번째 108배를 하면서 지금도 꾸준하게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 박사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도 있죠. 뭐 TV 특강도 소개해주고 강의도 주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다. 꾸준히 하고 있다. 닮아가고 있다라는 게 스스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 지방대학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지방대학생들이 패배심이 있어요. 대기업은 가고 싶은데 뭐 대기업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포기를 한다는 거야.
그냥 뭐 동네 회사를 간다는 거에서 그 입사 담당자가 좀 꿈을 좀 심어줘라. 도전할 수 있다는 힘이, 희망이 있다. 대기업들도 지방사에서 많이 뽑는데 왜 애들이 도전을 안 하냐. 그 얘기하길래 얘기를 했어요. 니들 중에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 회사에 가고 싶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나처럼 글을 써봐라. 매일 아침에 그것도 똑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100일만 써봐라. 그리고 연락을 해라. 추천서 한 장만 써주세요. 써주겠니 안 써주겠니? 써준다. 나라도 써준다. 친필로 써준다. 그걸 이력서에 첨부해라. 다른 거 쓸 게 없다. 내가 이래 이래 갖고 이번에 추천서를 받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서류를 통과할 수 있다. 면접 볼 때 물어볼 거 아니냐? 당당하게 얘기해라. 그럼 되지 않겠니? 그걸 듣고 한 친구가 생겼어요. 바로 김지연이라는 학생입니다. 645번째 저에게 글을 쓰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보다 더한 놈입니다. 저를 가끔 빼먹어요. 박사님한테. 바쁠 때는 또 하루도 빼는데 하루도 안 빠져요. 김지연. 남자입니다. 여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 읽어보니까 예비군 훈련 얘기가 나오다. 아, 남자구나. 잠시 실망을 하게. 농담이고요. 이 친구를 제가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제가. 저는 그래도 한 줄 이상을 써줍니다. 계속 이렇게 힘내라.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도전해라. 계속 면접 보고 떨어지고 면접 보고 떨어지고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11월 3일자로 이런 글이 왔습니다. 오늘 어제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LG전자 한국 마케팅 본부에 최종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1분 자기소개할 때 멘토에게 기상일기를 써봤던 새벽을 깨우는 정신력으로 고객을 진심으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더니 면접관이 그 멘토가 누구냐 물어서 교수님 자랑을 좀 했습니다. 특강을 통한 교수님과의 만남에 다시 한번 감사했던 순간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했었어요.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축하한다. 잘했다. 내가 더 기쁘구나. 2년 가게 꾸준히 해온 보람이 있구나. 정리도 좀 많이 써주죠? 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댓글 다는데 하루에 저도 한 30분 이상이 걸려요. 이것뿐만 아니라 메일도 많이 오거든요. 일일이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멘토가 생기고요. 멘티가 생기고 지금 6,000명에게 제가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저에게 메일을 줬고 저는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 힘이 되죠.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온 글은요. 이런 글이 왔어요. 신체 검사를 받는데 아직 최종 합격한 건 또 아니니까 오늘 또 면접 보러 갑니다. 그래 축하한다. 그래 열심히 해라. 정말로 대단하다. 내가 널 존경한다라고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이 친구는 틀림없이 자기 꿈을 이룰 겁니다. 이런 끈질김이 있기 때문에. 왜?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글을. 나는 그래서 또 도움을 준 거고 제가 도와준 거는 열심히 댓글 달아준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주십시오. 제가 휴대폰을 꺼내주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문장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가장 빠른 답장을 받은 분께 제가 항상 선물을 갖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오늘 방송 중이라 제가 선물을 공개 못해요. 일정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선물이 있어요. 제가 진짜로 선물을 드릴 겁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 선물을 드릴 테니까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지금 문자를 보내는데 규칙이 있어요. 제가 답장을 빨리 받은 분께 선물 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준대요. 답장 빨리 주세요. 반칙. 반칙하면 안 됩니다. 문장은 그대로 쳐주시고요. 그대로 쳐주시고 이름을 꼭 넣어주십시오. 단체 문자는 안 됩니다. 이름을 꼭 한 분에게만 보내는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선물은 비록 못 드리지만 한번 보내보십시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문자를 보내면 반드시 답장이 옵니다. 제가 이거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감동적인 답장들이 와요. 이겁니다. 받으시는 분 성함 쓰시고요. 오늘 강의 중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문자를 보내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존경합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보세요. 가족도 좋습니다. 아내도 좋고요. 남편도 좋고요. 친구도 좋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보낼 때는 반말로 쓰셔야겠죠. 그리고 동생도 좋고요. 선생님도 좋고 고객님도 좋습니다. 사장님도 좋고요. 지금 한번 보내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보는 건요. 이 문자를 보내는데 5분이 걸리는 분도 계시고 워낙 평소에 문자를 안 보내셔서 요즘 무료 문자를 막 1,000건씩 주는 그런 요금제도 있더라고요. 다 못 쓰시죠. 초딩들은요. 안 보고도 막 문자 보내고 그래요. 요즘 문자의 시대입니다. 자식들하고도 문자를 주고받아요. 저도 주고받거든요.
이 문자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써먹으십시오. 요즘 뭐 그 어플을 이용하면 무료로 문자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를 보내시고요. 가장 빠르게 답장에 오신 분께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따가 강의 끝난 다음에 제가 선물을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반드시 답장이 옵니다. 만약에 답장이 안 왔다 하더라도 내가 전화를 하면 되겠죠? 아까 문자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그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누군가에게 나에게 문자가 왔잖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빠른 시간에 답장을 주십시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바로 답장을 주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문자 보내자마자 1초 만에 답장이 왔어. 느낌이 어때? 이 사람에 대한 느낌이. 호감이 생기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신뢰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문자를 보내신 다음에 답장을 기다리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문자를 받았다면 상대방도 내 문자에 답장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회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분도 굉장히 좋아요. 선물이 왔으면 선물을 잘 받았다고 반드시 인사를 하고. 제가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선물 받으면 좀 티를 좀 내요. 여기도 이제 저희 학원에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딸을 생일을 알고 머리띠를 선물한 거예요. 저기 앉아있거든요. 제 직원이 지금 사진 찍고 있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딸 생일을 챙겨주니까 집에 오자마자 머리띠를 씌워놓고 웃어!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갖고 카톡으로 딱 보냈어요. 그죠? 기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사주죠. 이게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받았으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다면 여러분들도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고 설득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저도 어떤 분에게 굉장히 열심히 그 선물을 보냈는데 6년이 되도록 한 번도 잘 받았다는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작년 추석 때 선물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나중에 한 달 후에 보냈어요. 배한상자를. 편지를 써서 다음에 써먹어보세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거리에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늦은 명절 선물에 언짢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이른 추석보다는 지금이 더 맛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라고 드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배가 그 작년에 일렀잖아요. 그리고 이때 되면 아마 선생님 냉장고에 과일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선생님, 이 배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존경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전화 왔습니다. 효석군, 배 맛있더라. 고마워. 사실은 그 배가 훨씬 싸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맞잖아요. 맛있고 티나고 냉장고 배수대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아주 귀중한 것인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문자라든가 선물로 마음을 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